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코드 양식, 코드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179번에서 연속되는 내용인데 어떤 부분이냐니까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요 뭐예요? 여기 있는 이게 하나의 패널입니다. 패널이고 뭐 패널 속에 아이템들이 이렇게 하나씩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패널 하나, 아이템 하나. 패널은 테스트 항목입니다. 혈청 검사. 얘는 혈액 검사. 혈액 검사의 아이템이 이렇게 헤모글로빈, 또 뭐예요? 헤타토크리트, 헤모글로빈 A1C 등 이렇게 아이템들이 똥똥 검사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패널 제목 있고 패널 아이템이 있고. 그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양식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니까 이렇게 바꿨어요. 보시면 이전의 패널을 메타볼릭 팬 아이템으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게 이전에 메타볼릭 패널 임베드가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아이템 임베드로 이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패널은 임베드 아니고 그냥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메타볼릭 패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그노시스는 뭘 가지나요? 이렇게 메타볼릭 패널을 가지고 글자로 좀 적어볼까요? 적으면은 좀 되겠네. 나름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헬스 리포트는 그러니까 유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유저와 헬스 리포트의 관계는 1대1 관계입니다. 1대1 그죠? 관계이고, 그리고 다시 헬스 리포트와 얘는 1대1 관계. 이거 다음에 헬스 리포트하고 그리고 또 다이어그노시스 1대다 관계입니다. 다이어그노시스, 시스의 복수형은 시즈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대다. 헬스 리포트 하나가 다수의 다이어그노시스 리포트를 가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이어그노시스 이건 단수형입니다. 단수형과 복수형은 뒤에 E냐 I냐의 차이예요. 자, 다이어그노시스 하나에는 몇 개가 들어있느냐니까 다수의 여러 개의 패널이 들어가 있죠. 그죠? 메타볼릭 패널. 이것도 마찬가지 1대매니 관계되죠. 1대매니 관계되죠. 그리고 메타볼릭 패널 하나 속에는 아이템이 또한 여러 개가 들어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1대매니 방식으로 해서 하나의 메타볼릭 패널 속에 다수의 메타볼릭 아이템, 메타볼릭 아이템. 근데 얘는 내가 임베드로 하겠다는 거죠. 그죠? 임베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자, 구성 이해되시죠? 이런 구성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죠? 사람이 태어나면 한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의 헬스 리포트를 할당받고 이 헬스 리포트에 그 사람의 일생 동안 겪는 모든 질병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질병들은 다이어그노시스로 표현이 되고 하나의 질병은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서 판정이 되죠. 그 검사가 메타볼릭 패널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검사 항목 속에는 여러 개의 검사 요소가 포함되도록 그것이 메타볼릭 아이템이고 얘는 임베드로 처리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이어그노시스가 있고 다음에 이미지는 빼고 일단 아이템으로 구성을 했고 이 아이템이 소속되는 게 패널. 그죠? 그래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코드 바뀐 내용을 좀 볼까요? 코드 바뀐 내용이 쭉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헬스 리포트 하나 만들고 그리고 다이어그노시스를 만들고 다이어그노시스는 헬스 리포트의 1대1 그냥 빌드 속으로 간단하게 1대1 관계입니다. 아, 예, 아니죠. 1대다. 그죠? 헬스 리포트 속에 여러 개의 다이어그노시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메타볼릭 패널입니다. 패널은 첫 번째 세럼 항목. 이 항목에서 이 부분이 세럼이잖아. 첫 번째 게 세럼. 이 부분 보이시죠? 요 세럼입니다. 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제가 링크를 메뉴에다 걸어뒀어요. 걸어뒀고, 그리고 지금 이것은 180분입니다. 에피소드. 그래서 코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됐어. 쭉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자, 세럼 항목이고 세럼 패널이에요. 요 패널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니까 얘는 지금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해놓을게. 예, 패널이 세럼 항목이고 세럼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요 그림에서 요 지금 동그라미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 보이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여기까지. 요게 하나의 패널, 세럼 패널이에요. 세럼 패널이고 이 세럼 패널에 커멘트도 있어요. 커멘트 부분. 커멘트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커멘트 있잖아요. 요 커멘트입니다. 그리고 컬렉션 데이터, 리시브드 데이터, 리포트드 데이터 있죠? 날짜 세 개. 요 날짜 세 개는 패널에 표시를 해뒀어요. 패널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의 날짜. 아, 패널에 날짜가 안 들어가 있네요. 날짜를 넣겠습니다. 이걸 제가 엉뚱한 데 넣은 모양입니다. 아이템에다 넣어뒀네. 날짜. 아이템은 날짜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렇게 패널에 들어가야 돼요. 패널이고 아이템에는 날짜를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됐고 이거 좀 이따가 이걸 리셋해야 될 거예요. 어쨌거나 그리고 그런 다음에 셀럼과 이 셀럼과 다이어노시스를 그리고 패널이에요. 패널과 다이어노시스를 빌드 속 관계를 구성을 해줬죠. 그죠? 여기까지 진행된 내용을 한번 돌려볼까요? 해서 쭉 해서 뭐가 이렇게 많나요? 화면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만 자 여기까지 쭉 돌렸습니다. 잘 돌아오고 있죠? 예, 잘 돌아왔습니다. 돌린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부분이 이 부분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전에 우리가 패널 아이템으로 해뒀던 것을 이렇게 각각의 패널 메타볼릭 아이템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바꿔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 이 구성한 것을 이번에는 다이어노시스에 담는 것이 아니라 세럼에다 담도록 하는 거죠. 그죠? 세럼. 세럼에 담았습니다. 이것을 프리로드 해볼까요? 세럼을 프리로드 하면은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어떤 데이터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해 볼까요? 이게 패널이에요. 패널 하나에 메타볼릭 패널 하나에 있는 정보가 지금 다이어노시스 이 패널이 소속되어 있는 다이어노시스 항목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패널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템들이 이렇게 8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쭉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요런 8개가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요거 하나만 한 거예요. 하나만 한 거고 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개의 패널을 더 추가하게 되면 혹은 경우에 따라서 검사에 따라서 다섯 개나 여섯 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나 둘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표준적인 아주 표준적인 건강 진단서 질병 검사 결과서 이게 HIV일 수도 있고 코로나에 코비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절대로 위조나 변조가 될 수 없는 아키텍처죠. 그리고 오픈넷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문서 포맷에 종속되지 않고 HTML 표준에 의해서 문서가 지금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웹페이지상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UI를 구성을 할 겁니다.